예, 팀 주피터의 네 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전자동 법원입니다. 법원을 전자동으로 한번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법원 업무를 알아야 되겠죠. 보통 이제 한 국가의 정부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법 파트, 사법 파트를 자동화. 하는 게 사법 자동화인데, 구체적인 예로,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번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실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능들을 테스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파산, 법인 또는 개인의 파산을 보죠. 파산 절차. 이게 기간은 대략 한 2년 정도 걸려요. 2년 걸리고 비용은 대략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꽤 들어요. 그래서 파산 절차인데, 요걸 하려면은 여러 문서를 떼야 돼요. 문서를 떼야 되는데 어떤 문서를 떼느냐 하니까 시청과 관련된 문서, 읍면동과 관련된 문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보험사, 보험연합회 관련도 있고, 그리고 법원 등기소 관련 문서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사업소, 차 등록사업소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은행, 거래은행이죠. 거래은행. 그죠? 법원 등기소에서는 이제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뽑아야 돼요. 자, 이러한 기관들, 대략 한 10개 정도의 기관이죠. 10개 정도의 기관에서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발급받고, 그런 다음에 1년에 서식을 작성을 해서, 서식 작성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죠. 제출하면은, 이제 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파산 결정 여부. 결정까지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려요. 1년 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산이 결정되면 이제 면책심사라는 겁니다. 면책심사. 그래서 면책심사라는 건 뭐냐니까, 파산한 사람의 재산.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는 파쇄. 부순나 뜻이에요. 그죠? 파쇄하다. 폭파한다. 그때 판입니다. 산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부수는 겁니다. 재산을 부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파산 결정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게 면책이에요. 면책 과정.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죠? 파산이 먼저 결정이 되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이 재산을 잘게 나누어서, 이 채권자에게 분배하죠. 채권자에게 채권자 집회라는 걸 열어서, 그런 다음에 재산을 분배, 남은 재산이죠. 그죠? 파산 재산의 분배를 진행하게 돼요. 요걸 이제 보통 이제 파산 관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제인,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요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합해서 2년 정도,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법인도 동일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파산은 다 동일한 절차예요. 법인은 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개인은 자연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한데, 요 과정들이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이게 관련된 기관들이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업무를 보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 과정들을 1초 만에 끝내보자. 1초. 기존에 2년에 걸리는 것을 1초 만에 완료하고, 비용도 기존에 300만 원 전후가 드는 비용을 이것도 0원으로 한번 바꿔보는 시스템을 구성해보는 겁니다. 그게 시범 프로젝트로서 전자동 법원 중에서, 요 업무만 일단 먼저 배우는 거죠. 이게 된다면 나머지 법원에서 하는 업무들도 다 비슷하니까. 그죠? 법원에서 하는 역할의 업무는 그게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다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프로그램 소스코드 수정하지 않고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서, 그렇다면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니까, 요런 것들도 다 자동화 해야 됩니다. 법원 등기소라든가, 법률화폐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등등을 다 자동화 해야 되겠죠. 그죠? 자동차 등록 사업소도 자동화. 무인화 해야 돼.
무의미나.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 전자동 법원이 구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들 각각을 뭐예요? 무인화하는 과정들을 그게 시범 프로젝트 4-1, 4-2, 4-3 이렇게 예, 나눠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별도로 뭐 도청 시청 요거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소스 코드 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오픈 소스로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이고 요거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은 없다. 왜냐니까 이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라든가 베타 테스트는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베타 테스트 하려면 먼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관련 법을. 근데 그거는 우리 개발자로서 법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 테스트는 안 될 거고 다만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할 거예요.